위대한 개츠비 1장. 지금보다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던 시절에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늘 되새겨 보곤 했다. 누구에게든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말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좋은 환경 조건을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와 나는 말을 많이 주고받지 않는 사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나는 섣불리 남을 심판하려 들지 않는 습성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내 앞에서 거리낌 없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고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런 면이 드러나 보이면 비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은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라붙기 마련이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희한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온갖 속사정을 다 들어 알게 되었다. 내가 워낙 그들의 푸념을 가타부타 하지 않고 다 들어주다 보니 대학 시절에는 심지어 정치인이라는 억울한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연들은 내가 자청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었다. 솔직히 누군가가 내 앞에서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한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비치면 나는 번번이 잠든 척하거나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척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자세로 야박하게 행동하고는 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들이 털어놓는 사생활 이야기나 그 사연들을 털어놓는 말투는 대개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따라하거나 있는 그대로 털어놓지 않을 게 뻔해서 들어줄 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두고 가타부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투로 내게 시사했듯이, 그리고 나 역시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투로 지금 그대로 따라 말하듯이, 기본적인 인간 품행 조건은 각자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타고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뭔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은 관용적인 편이라고 떠벌리고 있긴 하지만 내 관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행실의 본바탕은 반석처럼 탄탄한 것일 수도, 습지처럼 질퍽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나는 그 행실의 본바탕이 뭔지 상관하지 않는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제복 차림으로 도덕적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영구적으로 잡혀 있기를 바랐다. 나는 더 이상 설레발치며 특혜받은 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심성을 재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남자, 내가 철저하게 경멸하는 그 모든 면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듯한 이 남자, 개츠비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한 인간의 개성이 한치 빈틈없는 일련의 성공적 품행으로 엮이는 것이라면 그는 뭔가 멋진 면모를 갖춘 남자였다. 그는 마치 수만리 먼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감지하는 정교한 기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삶이 지닌 희망에 대한 특출한 예민성을 갖고 있는 남자였다. 이것은 창의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통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감수성의 개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희망에 대한 특출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본적 없고 앞으로도 절대 찾아보게 될것 같지 않은 그런 낭만적 반응성을 타고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결국 따져보면 개츠비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한동안 허망한 슬픔과 속절없는 쾌락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한 것은 개츠비가 아니라 개츠비를 파멸로 몰고 간 것, 그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너플된 더러운 먼지였다. 우리 가족은 이 중서부 지역 도시에서 3대에 걸쳐 부유하게 살아온 명문가였다.
캐러웨이 집안은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버클로 공작의 후손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 가문의 시조는 큰할아버지다. 그는 1851년 이곳에 정착한 뒤 남북전쟁 때 다른 사람을 대리로 전쟁에 내보내고 철물 도매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가업을 우리 아버지가 승계해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었다. 나는 큰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아버지 사무실에 걸린 꽤 무뚝뚝해 보이는 그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내가 큰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졸업한 지 약 25년 후인 1915년 뉴헤이븐에서 학업을 마쳤고 얼마 후 게르만 민족이 기어코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발발한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미군의 반격에 가담해 워낙 열성적으로 싸웠던 탓에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는 도무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내게 중서부 지역은 이제 안락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천하의 둘도 없는 황량한 변두리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채권업을 배워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채권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젊은 독신 하나 더 끼어들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내 삼촌과 숙모들은 마치 내가 대입 예비 학교를 고르는 듯이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상의한 뒤 결국은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마지못한 듯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해 하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1년간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동의했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1922년 봄 동부로 왔다. 영구적으로 이곳에 눌러 살 생각으로. 시내 방을 구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실적이었겠지만 따뜻한 계절인데다 그동안 넓은 잔디와 정겨운 나무들이 우거진 곳에서 살다 온 사람이다 보니 사무실의 한 젊은 친구가 통근할 수 있는 교외 지역에 집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을 때 나도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구한 집은 한 달에 80달러 월세를 지불하는 풍파에 찌든 판자 방갈로였다. 막판에 회사에서 그 사람을 워싱턴으로 발령 내리는 바람에 나는 혼자서 그곳에 가야 했다. 며칠 있다가 달아나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개 한 마리가 있었고 다치 자동차 그리고 핀란드 출신의 가정부를 두었다. 이 가정부는 내 침실 정리와 아침 식사를 챙겨 주었는데 전기 스토브에서 요리를 할 때면 핀란드 지방에서 내려오는 격언들을 저 혼자 중얼거리는 여자였다. 자리를 잡고 나서 혼자 쓸쓸해하던 첫날인가 그 이튿날 나보다 뒤에 여기 도착한 어떤 남자가 길에서 나를 세웠다. 웨스트에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그가 막막한 듯 물었다. 그에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던 길을 계속 가자니 더 이상 쓸쓸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안내자이자 길잡이이자 이 동네에 먼저 정착한 주민이었던 것이다. 그 사람 덕택에 나는 자연스레 이 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고속으로 상영되는 영화에서처럼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폭풍 성장하고 햇살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나는 이 여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편안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읽어야 할 책도 물론 많았지만 젊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관리할 시간도 많았다. 나는 금융과 여신 그리고 투자 등에 대한 책을 한 연화문 권 구매했다. 이 책들은 지폐청에서 막 찍어낸 지폐처럼 붉은색과 황금빛을 번쩍이며 내 서재에 꽂힌 채 미다스 왕이나 모건, 마케나스 이런 자들만이 아는 빛나는 비밀들을 내게 가르쳐 주겠노라고 약속하는 듯했다. 나는 이외에도 다른 주제의 책들을 많이 읽을 작정이었다. 대학 시절 예일 뉴스지에 꽤 심도 있는 평론을 연재했을 정도로 나는 문학의 자질이 있는 편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파고듦으로써 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결국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는 옛말이 근한 말이 아닌 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가장 희귀한 사람이 되긴 하겠지만 말이다. 북미 대륙에서 가장 기이한 지역에 내가 집을 임대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집은 뉴욕시에서 동쪽 방향으로 길쭉하게 뻗어나가는 어수선한 섬에 위치하고 있었다. 자연이 이곳에 빚어낸 오묘한 것들 가운데 특이한 형태를 한 지형이 두 개 있었다. 이 두 지역은 뉴욕시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한 쌍의 거대한 계란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윤곽선이 동일한 데다 다소곳한 만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두 지역은 서반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만을 향해 툭 튀어나온 아일랜드 해협의 촉촉한 옥답이었다. 콜럼버스가 똑바로 세우기 위해 아랫부분을 납작하게 깼다는 달걀처럼 이 두 지역도 완벽한 타원형은 아니었지만 그 외형적 유사성은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들조차 헷갈릴 것 같았다. 하지만 날개가 없는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두 지역은 그 형태와 크기를 제외한 모든 내면적인 것들이 달랐다. 나는 웨스트 에그라는 곳에 살았다. 이곳은 이스트 에그에 비해 좀 덜 부티가 나는 곳인데 이 말은 사실 두 동네 사이에 존재하는 기이하고도 약간은 불미스러운 대조를 표현하기에는 지나치게 피상적인 말이다. 이 계란의 꼭대기 부분에 위치한 우리 집은 해협에서 50야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한철 임대하는데 $1,200에서 $1,500나 하는 으리으리한 대저택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중 오른쪽에 있는 저택은 어느 면에서 보나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다. 노르망디에 있는 시청 청사를 그대로 본떠 지은 이 저택의 한켠에는 풋풋한 담쟁이 덩굴이 가느다란 수염처럼 덮인 신축탑이 솟아있고 대리석으로 만든 수영장과 5,000평 이상 규모의 잔디밭과 정원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이때는 개츠비를 만나기 전이므로 그런 이름의 신사가 사는 저택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내가 살던 집은 흉물이었지만 아주 조그만 흉물인데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여 나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이웃집의 잔디밭 한쪽, 그리고 백만장자와 이웃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달에 단돈 $80를 내고 누릴 수 있었다. 다소곳한 만 건너편에는 화려한 이스트 에그의 하얀 궁전들이 해안 주변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톰 뷰캐넌 부부와 저녁을 먹기 위해 내가 운전해간 어느 저녁부터 그 여름의 역사는 시작된다. 데이지는 나와 칠촌 지간이었고 톰은 대학 때 알고 지낸 사이였다. 전쟁 직후 시카고에 있을 때 나는 그들 집에 이틀 머문 적이 있다. 데이지의 남편은 몸으로 이루어낸 업적이 두루두루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뉴헤이븐에서 활약한 선수 가운데 가장 막강한 풋볼 엔드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름난 선수였다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약관의 나이에 너무나 남달리 탁월한 경지에 다다르다 보니 그 이후는 모든 것들이 내리막 같은 기분밖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의 집안은 어마어마한 재벌이었는데 대학 때도 돈을 워낙 펑펑 쓰고 다니다 보니 욕을 얻어 먹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시카고를 떠나 동부로 왔고 그 이사하는 과정도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예를 들자면 그는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폴로 경기용 말을 줄줄이 거느리고 이사를 왔다. 내 나이 또래 남자가 그럴 만한 여유를 부릴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웠다. 그가 왜 동부로 왔는지 난 모른다. 부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낸 적도 있고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폴로 경기를 하며 부자 노름을 하는 곳이면 여기저기 이사를 다녔다.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이사 온 거야 하고 데이지가 전화상으로 말해도 나는 그걸 믿지 않았다. 데이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긴 하지만 내 생각에 톰은 영원히 떠돌아다니며 살 사람이었다. 다시 맛볼 수 없는 풋볼 경기의 그 극적인 짜릿함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어느 바람 부는 무더운 날 나는 거의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두 옛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이스트 에그로 차를 몰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한 그들의 집은 붉은색과 하얀색이 화사하게 조화를 이루는 조지 왕조 식민지 시절 스타일로 만을 굽어보고 있었다. 해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잔디밭은 회식에 벽돌을 깐 보도,
불붙은 듯한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에 이르기까지 무려 1500피트 정도나 줄기차게 뻗어 나가다가 마침내 저택에 이르러서는 그 여세를 몰아붙여 튕겨 오른 것처럼 밝은 빛깔의 덩굴이 되어 집 옆을 기어올랐다. 집의 정면 부분에 가지런히 나 있는 프랑스식 창문은 활짝 열린 채 후끈한 바람이 부는 오후를 받아들이며 황금빛 노을로 빛나고 있었고 그 현관 앞에는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이 다리를 쩍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뉴헤이븐 시절보다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앙다문 입에 거만한 행동거지를 가진 황갈색 머리에 건장한 30살 사내였다. 오만한 두 눈이 그의 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 마치 언제라도 전면 공격할 태세를 갖춘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입고 있는 승마복의 여성적인 장식조차 그 몸집에서 느껴지는 우람한 힘을 감출 수 없었다. 번들번들한 부츠의 위쪽 신발끈은 꽉 조여 터질 듯했고 어깨를 움직이면 얇은 상의 아래 거대한 근육 덩어리가 실룩실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몸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몸이었다. 걸걸한 고음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그에게서 풍기는 우악스러운 인상을 더해주었다. 그 속에는 가부장처럼 남을 눈아래로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가 약간 깔려 있었다.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뉴헤이븐에서는 그를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단지 내가 힘이 세고 더 남자답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하고 말하는 듯 했다. 우리는 같은 졸업반 사교 클럽에 속해 있었는데 서로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나를 받아들이는 듯 했고 거칠고 투박한 방식으로나마 내가 자기를 좋아해 주기 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햇빛이 잘 드는 현관 베란다에서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주 근사한 곳에 살고 있지. 그가 잠시도 눈을 한 군데 고정시키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한쪽 팔로 나를 돌려 세우더니 그는 그 큼직하고 평평한 손으로 집 앞에 보이는 풍경을 쭉 가리켰다. 그 앞에는 널찍한 이탈리아식 정원과 깊고도 짙은 향기를 풍기는 600평 정도의 장미정원, 해안에서 파도를 부딪히고 있는 메브리코 모양의 모터보트 한 대가 있었다. 석유재벌 드메인 씨가 소유했던 거야. 그는 공손하게 그러나 갑작스레 또 내 몸을 휙 돌려 세웠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천장이 높은 복도를 지나 양쪽에 있는 프랑스식 창문으로 아슬아슬하게 집과 연결된 화사한 장밋빛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 안으로까지 살짝 들어와 자리하고 있는 듯한 바깥의 신선한 풀밭을 배경으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이방 안으로 불어들어와 한쪽 끝에서는 커튼을 펄럭거리고 다른 쪽에서는 마치 연한 빛깔의 깃발이 펄럭거리듯 커튼을 크림을 바른 웨딩케이크 같은 천장을 향해 휘말아 올렸다. 그 때문에 바다에서 바람이 그림자를 만들듯 와인빛 카펫 위로 울렁울렁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 방에서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이라고는 거대한 소파와 그 위에 끈으로 묶어놓은 풍선을 타고 있는 듯 두둥실 부유하고 있는 두 젊은 여인이었다. 두 여인은 모두 하얀색 옷차림이었고 마치 집 전체를 한 바퀴 날아다니다가 이제 금방 제자리로 날아 들어온 것처럼 드레스가 펄럭거리며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커튼이 퍽퍽하며 회초리질하는 소리, 벽에 걸린 그림이 그 매질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분명 한순간 정지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다 톰 뷰캐넌이 쾌당하며 뒷창문을 닫자 방 안에 갇힌 바람이 잠잠하게 잦아들었고 커튼도 카펫도 두 젊은 여인도 서서히 둥실둥실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두 여인 가운데 나이가 더 어린 여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푹신한 긴 의자의 끝부분까지 몸을 있는 대로 쭉 뻗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는데 턱은 뭔가 떨어질락 말락하는 것을 떠받치며 균형을 잡고 있는 듯 살짝 치켜들고 있었다.
곁눈질로 나를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런 기색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불쑥 들어와 방해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을 만큼 그 모습에 놀랐다. 다른 여인인 데이지는 공을 들이는 표정으로 살짝 몸을 앞으로 굽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더니 생뚱맞은 그러나 애교가 넘치는 웃음을 터뜨렸고 나 역시 덩달아 웃으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너무 반가워서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데이지는 마치 아주 재치가 넘치는 말을 한 것처럼 또 깔깔 웃더니 내 손을 잡은 채 얼굴을 들여다보며 맹세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보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노라고 말했다. 데이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균형을 잡고 있는 여자는 베이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곤거리는 말로 일러주었다. 데이지가 소곤거리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 있다. 그런 가짜는 험담으로 인해 그 애교스러움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스 베이커는 입술을 살짝 달짝거리며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머리를 다시 휙 쳐들었다. 균형을 잡고 있던 뭔가가 약간 흔들거려 그녀를 기겁시킨 게 분명했다. 다시 한번 내 입에서 사과의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나는 완벽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놀라서 감탄이 튀어나온다. 나는 고개를 돌려 조곤조곤하고 떨림이 있는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는 말마다 모두 두 번 다시 연주될 수 없는 음표로 작곡된 음조처럼 귀를 아래 위로 쫑긋거리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다. 얼굴은 애잔하면서도 그 얼굴에 담긴 밝은 것들, 밝은 눈과 밝고 정열적인 입술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녀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 본 적이 있는 남자라면 잊을 수 없는 어떤 흥분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그 음악 같은 충동성, 속삭이는 듯한 들어봐요 하는 말, 마치 조금 전에 뭔가 신나고 즐거운 일을 했었노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다시 뭔가 신나고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약속하는 듯한. 나는 데이지에게 동부로 오는 길에 시카고에 들러 하루를 보냈으며 열댓 사람들이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하더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어? 데이지는 황홀해하며 소리 질렀다. 도시 전체가 적막하더군. 모든 자동차들은 애도의 화환을 대신해 자동차 뒷바퀴를 검게 칠했고 북부 해안에서는 밤새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어머, 너무 멋있어. 우리 당장 가요, 톰. 내일 당장. 그러다 데이지는 생뚱맞게 우리 아기 한번 봐야지 하고 말했다. 정말 보고 싶은데? 애는 지금 자고 있어. 이제 세 살이야. 한 번도 못 봤지. 그렇지. 저런, 꼭 만나봐야 해. 울 아기는 말이야. 한자리에 가만 서 있지 못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던 톰 뷰캐넌이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닉,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채권 일을 하고 있어. 어느 회사? 회사 이름을 말해줬다. 한 번도 못 들어본 회사군. 그가 딱 잘라 말했다. 나는 그 말투에 기분이 팍 상했다. 듣게 될 거야. 나는 대뜸 받아쳤다. 동부에 계속 살다 보면 듣게 될 거야. 아, 난 여기 계속 살 거니까 걱정 마. 그는 이렇게 말하며 데이지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내게 눈을 돌렸다. 마치 그 외 무슨 소리가 더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 다른 데서 사는 건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일 테니까. 그때 미스 베이커가 갑작스레 지당한 말씀 하고 말을 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온 이래 그녀가 처음 내뱉은 말이었다. 하품을 하며 주섬주섬 일어나는 투로 보아 자기도 나만큼이나 놀란 게 분명했다. 몸이 뻣뻣해. 그녀가 툴툴거렸다. 얼마나 오래 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지 몰라.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데이지가 쏘아붙였다. 나는 오후 내내 널 뉴욕으로 데려가려고 했잖아. 난 안 마실래요. 주방에서 칵테일 4잔이 나오자
미스 베이커가 말했다. 나는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련하실까? 톰은 들고 있던 술을 홀짝 마셨다. 마치 술잔에 술이 단 한 방울밖에 안 남은 것처럼. 당신 같은 사람이 뭐든 해낸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신기해. 나는 그녀가 해낸 것이 뭘까 궁금해하며 미스 베이커를 쳐다보았다. 그녀를 바라보면 눈이 즐거웠다. 그녀는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가슴이 아담했으며 몸가짐이 꼿꼿했다. 더구나 젊은 사관생도처럼 어깨를 뒤로 빳빳하게 펼치고 있어 곧은 몸가짐이 더더욱 두드러졌다. 파리하면서도 매력적인 얼굴의 그녀 역시 나의 호기심에 정중히 응답하듯 햇살에 눈부셔하는 회색빛 눈동자로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문득 예전에 어디선가 그녀나 그녀의 사진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스트 에그에 사는 분이군요. 그녀가 깔보듯이 말했다.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단 한 사람도. 개츠비는 아실 텐데요. 개츠비? 데이지가 무슨 소리냐는 듯 물었다. 무슨 개츠비? 그 사람은 우리 이웃이라고 내가 대답하기 전에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고 했다. 톰 뷰캐너는 자기 팔을 내 팔 아래에 단단히 끼운 채 마치 체스판에서 말을 옮기듯 나를 강제로 그 방에서 끌고 나갔다. 두 여인은 손을 엉덩이에 살짝 얹은 채 사뿐사뿐 나릿나릿 우리 앞을 지나 석양을 향해 열려있는 장밋빛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식탁 위에는 네 개의 촛불이 잦아든 바람에 깜빡이고 있었다. 웬 촛불이람? 데이지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촛불을 꺼버렸다. 2주 후면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야. 데이지가 환한 표정으로 모두를 보며 말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내내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되면 모르고 지나가 버리지 않니? 나는 항상 낮이 가장 긴 날을 기다려놓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리곤 해. 우리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겠어. 미스 베이커가 마치 잠자리에 드는 양 하품을 하면서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야겠어. 데이지가 말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우지? 그녀는 속수무책이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사람들은 무슨 계획을 세워?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데이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기 새끼 손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거 봐. 그녀가 푸념했다. 나 다쳤어. 모두 시선을 돌려 쳐다보니 손가락 마디 하나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당신 때문이야, 톰. 그녀가 불평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다 저 짐승 같은 남자랑 결혼한 데까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의 표본 같은 남자하고. 거구라는 말 정말 듣기 싫어. 톰이 성깔을 부렸다. 농담으로라도. 거구. 데이지가 한술 더 떴다. 때때로 데이지와 미스 베이커는 한꺼번에 말을 쏟아냈지만 워낙 격의도 없고 알맹이도 없어 대화라고 하기에도 못했고 그저 순백의 드레스만큼이나 모든 의욕이 사라진 무심한 눈길처럼 처연할 뿐이었다. 두 여인은 자리를 함께하며 톰과 내가 기분 상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고 자기네들도 그만큼 대접을 받으려는 것뿐이었다. 조만간 저녁 식사가 끝날 것이고 좀 더 있으면 이 저녁 시간도 다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렁저렁 마무리될 것임을 두 여인은 알고 있었다. 서부 지역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곳에서는 실망으로 끝날지언정 끊임없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죽을 것 같아 하는 단계와 단계를 거치며 숨가쁘게 저녁 시간이 마무리되어 간다. 데이지, 너하고 있으면 내가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 바람이 들어가 약간 상하긴 했어도 꽤 훌륭한 보르도 와인을 두 잔째 마시며 내가 털어놨다. 곡물이나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 별다른 뜻 없이 이 말을 내뱉었지만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튀었다. 문명은 거덜나고 있는 중이야. 톰이 갑자기 격하게 말했다.
나는 요즘 매사 심각하게 비관하고 있어. 고다드라는 작가가 쓴 유색인 제국의 대두라는 책 읽어봤어? 아니, 안 읽어봤어. 나는 그의 말투에 약간은 놀라며 말했다. 꽤 괜찮은 책이야. 모든 사람이 다 읽어봐야 돼.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백인종이 글쎄 완전 전멸하고 말 거라는 거야. 다 증명된 과학적인 내용이야. 톰은 점점 아주 심오해져가. 은연중 배어나오는 슬픈 표정으로 데이지가 말했다. 아주 긴 단어들이 나오는 어려운 책들을 읽어. 뭐였지 그 단어? 이봐, 그 책들은 다 학술적인 책들이라고. 톰이 짜증스레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항변했다. 이 작가가 모든 걸 다 밝혀냈다니까. 우리들이 바로 지배적인 인종이고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다 무찔러야 해요. 맹렬하게 기승을 부리는 태양을 향해 눈을 열심히 깜빡거리며 데이지가 소곤거렸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봤어야 하는 건데. 미스 베이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톰이 의자에서 육중하게 몸을 움직여 그녀의 말에 끼어들었다.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모두 북유럽인이라는 거야.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자네도 그렇고.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살짝 까딱하더니 데이지도 거기에 포함시켰다. 우리가 문명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말하자면 과학이나 예술, 그 외 등등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전보다 더 뚜렷해진 그의 자아 도취감도 더 이상 충분치가 못한 것처럼 그의 집요함에는 뭔가 병적인 면이 엿보였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집사가 자리를 뜨자 데이지는 그 잠깐 동안의 기회를 틈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 비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녀가 신이 나서 소곤거렸다. 집사의 코에 대한 거야. 집사의 코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내가 바로 그 이야기 들으려고 오늘 밤 여기 온 거잖아. 있지, 저 사람은 원래부터 집사가 아니었어. 뉴욕에 사는 어떤 사람 집에서 은식기 닦는 일을 했는데 그 집에는 200명을 대접할 수 있는 은식기가 있었다나? 저 사람은 그 은식기를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닦다가 결국 코에 탈이 나고 말았대. 갈수록 태산이었네. 미스 베이커가 한 소리 거들었다. 맞아, 갈수록 태산이었지. 그러다 결국은 그 일자리를 포기해야 됐대. 한순간 마지막 석양빛이 달아오르는 그녀의 얼굴 위에 낭만적으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숨죽이며 빨려들었다. 그러다 어스름이 내리면 놀던 골목길을 떠나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빛이 한 가닥 두 가닥 못내 그녀를 떠나기 아쉬워하며 쓰러져 갔다. 집사가 다시 돌아와 톰의 귀에 대고 뭔가 속닥거리자 톰이 인상을 쓰면서 의자를 뒤로 젖혀 일어서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처럼 톰이 가버리자 데이지는 뭔가 심사가 틀리는 듯 몸을 다시 내게 기대왔다. 그녀는 밝고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니. 오빠를 보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말이야. 그래, 장미. 완벽한 장미가 떠올라. 그렇지 않니? 데이지는 미스 베이커를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다. 완벽한 장미?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눈꽃만큼도 장미 같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즉흥적으로 말한 것 뿐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따스함이 흘러 넘쳤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숨이 막히는 듯한 떨리는 말 속에 숨어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다가오려 하고 있는 듯. 그러다 갑자기 데이지는 냅킨을 식탁 위에 내던지더니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스 베이커와 나는 의식적으로 무의미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내가 입을 열려는 순간 그녀가 경계하는 듯 몸을 일으키더니 쉬 하며 경고했다. 집안에서부터 감정을 자제하는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미스 베이커는 능청스럽게 몸을 기울여 그 말을 엿들으려 시도했다.
쑥덕거리는 소리는 고른 어조로 떨리는 듯 하더니 가라앉았다가 격앙되었다가 잠잠해졌다. 당신이 말하던 그 개츠비라는 사람은 우리 집 옆에 사는데요. 내가 말했다.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무슨 일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미스 베이커가 진심으로 놀라 물었다. 다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 모르는데요? 저런, 그녀가 마지못한 듯 말했다. 톰이 뉴욕에 여자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를 두고 있다고요? 나는 멍해서 되받아 물었다. 미스 베이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전화를 하지 않을 정도의 품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내가 그녀의 말뜻을 알아듣기도 전에 드레스 자락이 펄럭이는 소리, 가죽 구두에 또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톰과 데이지가 식탁으로 돌아왔다. 어쩔 수 없었어. 데이지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외쳤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눈치를 살피는 듯 미스 베이커와 나를 힐끗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잠깐 바깥을 내다봤는데 바깥이 참 낭만적이었어. 잔디밭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커나드나 아니면 화이트 스타 라인 배에 실려온 나이팅게일이 틀림없는 것 같았어. 그 새가 지지배배 울어 제끼는데 데이지가 노래하듯 말했다. 참 낭만적이었어. 안 그래요, 톰? 아주 낭만적이었어. 톰은 이렇게 말한 뒤 낭패라는 듯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저녁 후에도 어느 정도 밝으면 우리 마구간을 자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안에서 또다시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고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마구간이고 뭐고 모든 이야기거리들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뒤 산산조가 깨져버린 분위기에서 식탁에 앉아보는 마지막 5분 동안 내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는 아무 의미도 없이 촛불이 다시 켜졌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누구든 눈길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데이지와 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리 단단한 냉소에 익숙해진 미스 베이커라도 이 다섯 번째 손님의 긴급한 금속성 호출을 과연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웠다. 어떤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흥미진진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장 전화로 경찰을 부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구간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다. 톰과 미스 베이커는 석양빛을 뒤로 한 채 몇 피트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어정어정 서재로 걸어갔다. 마치 완전하게 손길이 닿는 시신 옆에서 처리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나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척하며 즐거운 듯 보이려고 애쓰면서 데이지를 따라 앞 베란다를 지나 정문 현관으로 나갔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등나무 의자에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그 고운 얼굴을 어루만지듯 손에 얼굴을 괴었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운 초저녁 어둠 속을 천천히 더듬었다. 심란한 마음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길래 마음을 진정시켜주지 않을까 싶어 딸에 대한 질문을 했다. 우린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닉. 데이지가 갑작스레 말했다. 서로 친척지간인데도 말이야. 내 결혼식에도 안 왔잖아.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니까. 그건 그래. 데이지는 잠시 주저했다. 근데 나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 니.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꽤 냉소적이야.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했다. 나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후에 나는 슬며시 딸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이젠 말도 하고 저 혼자서 먹고 별별 재롱을 다 부릴 것 같은데? 오, 그럼. 그녀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저기 닉, 우리 아기 낳을 때 내가 무슨 말했는지 알아? 들어볼래?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어쩌다 매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톰이 도대체 어디 가고 없는 거야.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난 버려진 기분이 들었어. 즉시 간호사를 불러서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지. 간호사가 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고개를 돌려서 흐느껴 울었어. 그래, 딸이라서 잘 됐다. 그냥 바보로 자랐으면 좋겠다. 여자애한테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게 가장 편하니까. 예쁘장한 바보로 사는 게. 거봐, 내가 이렇게 매사를 다 끔찍하게만 본다고. 데이지는 자기 말이 확실하다는 투로 말을 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가장 진보적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야. 그리고 나도 알아. 나는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해본 것이 없거든. 그녀는 마치 톰이 그러는 것처럼 반항적으로 눈을 번뜩이더니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경멸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참 고상하지? 맙소사, 난 참 고상하기도 하지. 그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의 주목을 끌거나 내 신뢰를 얻으려 하지 않고 뚝 끊기자 그제야 난 그녀가 한 말이 진실하지 않다고 느꼈다. 기분이 착잡했다. 마치 저녁 내내 내게서 자기에게 호응해주는 감정을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속임수에 노란한 기분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 어여쁜 얼굴에는 빤한 조소가 깔려 있었다. 마치 톰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잘난 비밀 사교 그룹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이제 막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듯. 집안에는 진홍색 방이 빛으로 화사하게 피어올라 있었다. 톰과 미스 베이커는 긴 소파의 양쪽 끝부분에 각각 떨어져 앉아 있었고 그녀는 톰에게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소리내 읽어주고 있었다. 고조의 변화 없이 옹알대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켜주는 듯 했다. 그의 부츠에는 밝게, 그녀의 낙엽빛 금발머리에는 칙칙하게 비치는 램프의 불빛은 그녀가 호리호리하게 팔 근육을 움직여 잡지를 넘길 때마다 페이지를 따라 반짝거렸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손을 올려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는 잡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녀의 신체가 무릎이 뻐근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0시야. 그녀는 마치 천장에 시계가 달린 것처럼 말했다. 여기 이 착한 여자애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미스 베이커는 내일 경기가 있어. 데이지가 설명했다. 웨스트 체스터에서. 아, 당신이 바로 그 미스 베이커군요. 그제야 나는 왜 그녀가 낯익어 보였는지 알았다. 애슈빌, 핫스프링, 팜비치 등에서 시합을 할 때 찍은 사진에서 그 상큼하게 도도한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은 게 있었다. 뭔가 비판적이고 불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하도 오래전에 들어 잊어버렸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8시 되면 좀 깨워줘. 깨워서 일어난다면. 일어날 거야. 캐러웨이 씨,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나요. 물론 또 만나야지. 데이지가 당연지사라는 듯 말했다. 사실은 내가 중매를 설 생각을 하고 있어, 니. 여기 자주 와. 내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나 두 사람이 사귀게 하려고 이를테면 우발적으로 두 사람이 옷장 속에 갇히게 한다거나 혹은 두 사람을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야. 잘 자. 미스 베이커가 계단을 오르며 말했다. 난 아무 말도 못 들은 걸로 하겠어. 괜찮은 여자야. 잠시 후 톰이 말했다. 저런 여자를 이런 식으로 전국을 휘젓고 돌아다니게 하는 건 아닌데 말이야.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데이지가 쌀쌀맞게 물었다. 저 여자 가족 말이야. 가족이라고는 한 1,000살쯤 먹은 숙모밖에 없어요. 게다가 닉이 쟤를 보살펴 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 닉? 이번 여름에는 여기 자주 와서 주말을 보낼 거예요. 가정적 분위기가 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지와 톰은 말없이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저분은 뉴욕 출신이야? 내가 냉큼 물었다. 루이빌 출신이야. 순백의 소녀 시절을 그곳에서 함께 보냈지. 우리들의 아름답고 새하얀. 베란다에서 닉한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터놓고 한 거 아니야? 갑작스레 톰이 물었다. 내가 그랬었나? 데이지는 나를 쳐다봤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북유럽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 틀림없이 그랬어. 어찌어찌 그 생각이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닉 무슨 말을 들었든 간에 하나도 믿지 마. 톰이 충고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은 게 없다고 가볍게 응수한 후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빛이 낭낭한 가운데 나를 배웅하기 위해 나란히 문까지 따라 나왔다. 내가 차에 시동을 걸자 갑자기 데이지가 명령조로 외쳤다. 잠깐만. 물어볼 게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중요한 거야. 서부에서 약혼했다면서? 생소리야. 난 그럴 돈도 없고. 하지만 난 그렇다는 말을 들었어. 데이지가 우겼다. 다시 한떨기 꽃같은 모습을 드러내 보여 나를 놀래키면서 세 사람씩이나 그런 소리를 한 걸로 봐서 틀림없는 사실일 거야. 물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나는 약혼이라고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실은 혼인 공고가 발표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그 사실도 내가 동부로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소문 때문에 오랜 친구와 절연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소문난 김에 결혼까지 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나에 대한 두 사람의 관심만은 감격스러웠고 두 사람이 나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부자라는 거리감을 덜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약간은 역겨웠다. 내가 보기에 데이지는 애를 안고 그 집을 얼른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다. 톰의 경우에는 뉴욕에 여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책을 읽고 그처럼 의기소침해졌다는 사실이 솔직히 내겐 더 놀라웠다. 뭔가가 그러하여금 책에서 말하는 그런 쾌쾌묵은 사상의 언저리를 자근자근 씹어먹으며 헛헛함을 달래게 하고 있었던 거다. 마치 그의 우람한 육신에서 나오는 자만심이 더 이상 그의 정신적 거만함을 충분히 배불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여름은 깊어가고 있었다. 여관 지붕에서도 환한 조명을 받고 있는 붉은색 새 가스펌프를 전면에 내세워놓은 자동차 정비소 앞에도 웨스트에그에 있는 집에 도착한 나는 차고에 차를 넣은 뒤 앞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잔디깎이 롤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밤은 환하고도 수런수런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새들이 날개를 파다닥 부딪히는 소리,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 대지의 힘찬 기운으로 팔팔하게 생명을 얻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어울려서 움직이는 고양이의 실루엣이 달빛 아래 어른거리기에 그걸 쳐다보느라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50피트가량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이웃집 대저택 그늘에 나타나더니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은빛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느긋한 몸 움직임과 잔디를 꿋꿋하게 딛고 서 있는 모습으로 보아 왠지 저 사람은 이 하늘 아래 어디까지가 자기 몫인지 가늠해 볼 작정으로 나온 개츠비 씨 자신이라는 감이 왔다. 나는 그를 부르려 했다. 미스 베이커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걸로 내 소개를 할 핑계는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언뜻 들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리송한 몸짓으로 어두운 바다를 향해 팔을 뻗었다.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분명 떨고 있었다. 엉겹결에 나도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특별한 것이라고는
단 한 줄기 녹색빛 뿐이었다. 멀리 부두의 끝자락에서 반짝거리는. 다시 개츠비에게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그 어수선한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